불광역 근처 사거리. 평범해 보이는 도로 사이 특별한 공원이 있습니다. 약 50년간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사용됐던 곳이 이전하면서 2015년부터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이루어내는 서울혁신파크로 거듭난 것인데요. 예전에는 실험실이나 그런 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이 현재는 그 수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공동으로 사용이 되고 또는 CNC 프린터나 3D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제작동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천여 명의 혁신가들과 저희 지금 서울혁신파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를 비롯한 4개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을 비롯해 문화, 건축,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단체들이 기존 건물에 입주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는 서울혁신파크. 알록달록 예쁜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색색별로 모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버려진 장난감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해된 조각들은 새로운 장난감으로 예술품들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혁신파크에서 28동 공간은 그 재생 공간이라 그래요. 그 재활용과 업사이클,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주로 하는 건물이고요. 저희는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 장난감류라고 하는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여기서 실험하고 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19동 메이커 스페이스에선 다양한 만들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3D 프린터 등의 고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3D 모델링과 프린팅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교육도 제공하고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재료나 커뮤니티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죽어있던 공간이 메이커스페이스로 다시 탄생을 하게 돼가지고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고 그다음에 또 메이커 입장에서도 최적의 환경을 얻을 수 있어서 좋죠. 목수와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시민에게 교육도 제공되는 우드파크.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의 공간, 청년청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계속해서 열린 공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성을 존중하고 조금씩 변화시켜 재생시킨 서울혁신파크. 지금처럼 다채롭고 활발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